우리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예. 우리 화면에 나와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니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앞뒤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상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시작. 비상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누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창립 4주년 감사주일인데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복찬 또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창립 예배 드릴 때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오셨던 시간 찬양도 해주셨던 또 귀하게 오늘 도와주셔서 축하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또 오늘도 먼 데서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귀한 찬양 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원에 아는 사람 있냐고. 수원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수원에서 사역해봤냐고. 수원에서 사역해본 적 없습니다. 수원에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왔냐고. 아니요. 수원에 아는 목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욱더 도와주셔서 비상하는 아름다운 예단교회가 되어 주 줄로 믿습니다. 갈매기의 꿈을 썼던 리차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갈매기의 꿈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롱비치 대학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의 연구를 좀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다 훈련을 받다 보니까 뭘 연구하게 되냐면 갈매기를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매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뭐하게 된다고요? 가장 멀리 보게 된다라는 하나의 이론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이론이 무엇입니까? 비상 이론. 높이 나는 갈매기일수록 뭐한다고? 멀리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매기 꿈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뭐할 수 있다? 멀리 볼 수 있다. 그게 그의 서두입니다. 그 뭐합니까? 높이 올라가자는 비상의 마음들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꿈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창조경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뭐 할 것이다? 높이 올라져 있는 눈을 발견할 것이다?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단교회 4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예단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 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비상하고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소문이 이 주변에서 좋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요. 우리 건물 지하에 교회가 또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목사님 아 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아 제가 지하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소명을 받아서 개척을 하려고 한다고 이번 주 월요일날 연락을 받았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또 교회가 아마 조만간 들어올 것 같아요. 어제서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지기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더욱더 뭐 해야 될까요?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라는 것, 지난 수업부터 계속적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비상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는요, 축복의 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이라는 어원의 사체를 살펴보면 믿음의 도약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은 원래 어디 살던 민족입니까?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어디로 이주하게 됩니까?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름이 불러졌던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는 민족이라는 그 말에 히브리어가 하비루입니다. 하비루. 하비루 뜻이 뭐냐?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입니다. 어느 강을 건너왔다는 건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말의 어원 땅에서 뭐 같다고요? 히브리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뭡니까? 구원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다? 축복으로 뭐하는 걸까? 비상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약속의 땅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비상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상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예단교가 사주전을 맞이해서 더욱더 비상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비상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냐? 모든 일에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비상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요. 1절 말씀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예. 이찬아 한번 가. 예.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사람의 자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죠. 뭡니까?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뭐야지?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는 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들이 늘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 되는 데는 7바퀴 돕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본받은 신앙인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라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침형 인간이냐? 그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신념으로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랍니까? 새벽에 내가 새벽을 뭐하리라?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바쁜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있었지만 늘 주님께서 뭐요? 한적한 곳에 새벽에 늘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예수님의 첫 영광을 바라본 사람도 누구였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누구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교육보이며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표불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했던 성공은 순간의 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동료가 잠자는 동안 밤새껏 땀흘리며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부자들을 조사했더니 어떤 얘기 했다고요? 자수성가한 사람치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에 능동적인 일을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상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샀던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가요. 늘 게으른 사람이었고요. 늘 뭔가 뒤처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 누구요? 선생님이었던 수학 선생님이 그에게 물었대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 말이 어린 마음에 못에 박혔다는 거죠. 너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선생님의 질문이 카터에 좌우명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 맡은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비상하는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날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상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거리 지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건너도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뭐라고요? 사흘 후에 요단강 근처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거죠? 3일을 머물러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3일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바가 있을 때까지 너는 뭐하라? 기다려라. 너희 뜻, 네 계, 네 생각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지 말고 내가 말씀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면 되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뭐고요? 말씀이 있을 때까지 뭐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뭐라고 지시합니까?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뭐하라? 따르라. 뭐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요 그냥 막 건너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뭐하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상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가 내 어떤 방법론 내 어떤 신앙관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뭐요?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잠히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 바로 뭐요? 동사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은 신앙인은 기독교로 얘기했습니다. 동사적인 신앙이라고요. 명사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다 알아요. 성경 뭐 명사적으로 다 합니다. 하나님 명사적으로 다 알아. 기도 명사적으로 다 합니다. 무슨 뜻인지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요. 찬양하자 할 때 찬양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때 몸부림쳐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은 명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동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때 진정한 도구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동사적인 신앙인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전진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앉아서 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훈련을 되어줬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비로소 비상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빠도 어려워도 슬퍼도 외로워도 쓸쓸해도 빈둥거릴 때도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으로 영혼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있어봅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아오르는 비상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마지막으로요. 비상한 축복을 누리게 해서 어떻게 하냐? 자격을 갖춘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비상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자격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뭐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결, 히브리어로 카디시입니다.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 자격을 뭐하라며 취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냐? 자녀의 그 자격이 합당하고요. 성결함을, 구별함을, 거룩함을 내가 뭐하다?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비상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강을 건너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만이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고 무서워 떨면 결코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이 없으면 건너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까? 성결입니다. 요단강에서 3일 동안 있어 성결하게 훈련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불순종을 너희들이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면 성결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갔을 때 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성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누구를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이가 더러운 삶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춰야 할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일마다 달마다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결함을 드러내야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비상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결이 내일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준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중심에 뭐예요?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주님은 이 속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몸을 성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상한 축복이 있다. 혹시 운동회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개주요? 줄넘기 아닙니까? 줄넘기
줄넘기 할 때 쭉 쓰잖아요. 양쪽이 팽팽하게 쓰다가 뭐합니까? 당깁니다. 근데 저도 우리 예훈이 저기 초등학교 매년에 부모님들에게 줄다리 매 하거든요. 참석을 해요. 근데 별로 힘을 안 준 것 같은데 집에 가 보면 뭐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막 땡겨요.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다가 줄다리 줄만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힘을 줘도 이런 데가 막 땡긴다는 거죠. 아픕니다. 여러분들 줄다리기에 가장 큰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당기는 것으로 목적이 하나 되어서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당기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로 되니까 뭡니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예단교회도 하나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하십니까? 더욱더 비상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까 우리 나왔던 것들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같은 뜻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4시에 임직자들 본면을 하러 가요. 근데 목사님들이 임직할 때 가장 맞기 싫어하는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본면이에요. 왠지 아세요? 쓴소리를 하는 시간이 본면입니다. 설교는 재직 임직자의 원리만 설명해줘요. 근데 임직자의 본면은요, 임직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뭐합니까? 지적을 해주고 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맞기 싫어하는 순서가 뭐라고요? 본면 순서입니다. 왜요? 좋은 날!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세요 라는 시간이 뭐예요? 본면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본면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듯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의 본면을 받아서 그것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비상한 축복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단교회 4주 정도 동안 지켜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상하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담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자님과 예배 드렸던 때가 엊그저께 같을 때 벌써 4살이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드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소서 아름답게 우리가 아버지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 동의고를 받아 넘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상한 축복을 드리고 더욱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내 역사 우리 속에 진정히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기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예단교회 성경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인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지금 우리 함께 준비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예단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봉사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단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말미암아 이 예단교회가 더 부흥성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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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지혜를
아, 우리 영리야 부가, 정말 마도 부가, 아, 우리 조선 부가, 청년 부가, 장년 부가, 날마다 부가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지켜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